충주 조정지 댐의 상하류 낙차를 이용한 친환경 소수력 발전소가 완공됐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방류수를 활용해 청정 에너지 생산에 본격 나선 건데요. 이로써 충주댐 일원에서만 충북 지역의 10%가 넘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세 번째 수력 발전소가 완공됐습니다. 충주댐 하류 조정지댐 부지에 234억 원을 들여 상하류 낙차를 이용한 친환경 소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겁니다. 지난 2016년 실시 설계에 들어간 지 5년 만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 유입수 증가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이른바 무효 방류량을 활용해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충주가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생각합니다. 충주 3수력 발전소는 5메가와트 수처 발전기 1기와 22개를 설치해 연간 12,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조정지댐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수차 발전기를 돌리면서 위치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부응하고 연간 약 5,500톤의 탄소 저감 효과와 3,5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발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충주 본댐 1발전소에서 400메가와트, 조정지댐 왼쪽 2발전소에서 12메가와트, 이번 3발전소에서 5메가와트 등 모두 400메가와트가 넘는 청정 수력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는 연간 약 90만 메가와트로 충북 지역의 10%가 넘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물을 물로써 활용하는 데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물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경제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한편 충주시의회는 충주 3수력 발전소 건립으로 태풍이나 자연재난 시 역류나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주문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